안녕하세요. 저는 베트남의 VOH 온라인 기자예요. Hello, VOH Online. 아, 이번 질문은 고민 씨에게 드릴게요. 아, 우선 44회 청년 영화상 신인상 축하드립니다. 아, 그때 당시에 엄청 놀랐는 것 같아요. 아, 어떻게 지금 기분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 부탁드립니다. 네, 우선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네, 생각지도 못한 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딱 한 번 받을 수 있었던 신인상이다 보니까 네,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시영 씨에게 질문이에요. 아, 스위트홈에서 서희경은 힘든 여정을 겪으며 아, 홀로 아이를 낳았다. 이 캐릭터 전으로와 캐릭터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, 네. 제가 뭐 앞으로 연기를 하면서 많은 엄마의 역할을 맡을 수 있겠지만 이런 엄마의 역할을 맡을 일은 사실은 거의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대본 볼 때부터 굉장히 저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굉장히 복합적이고 되게 딥한 그런 이경희의 감정들을 그 감독님하고 상의도 많이 하고 소통도 많이 해서 좀 이렇게 헤쳐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연기할 수 있게 또 이렇게 스위트홈의 서혜경 역할을 맡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모든 한 씬 다 잊을 수 없는 네, 그런 씬인 것 같습니다. Thank you. Bye. Thank you.